야. 질문. 선생님 선배님까지 없다고? 시켜봐야겠네. 68페이지 2번? 그리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면치로 살아보시면 알아요. 면치들은 수입이 견디기가 힘들어. 혹시 모르신 분도 면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면치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름에 말도 마세요. 따뜻해. 아 따뜻하다. 뭐 남들은 한번 부르는데 땀이 안 나. 따뜻해. 그냥 약간 찜질방 있는 느낌이에요. 68페이지 이거. 페이지 2번? 어. 다 했으면 되죠?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전혀 많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냐? For more than 100 years in the United States, most people consider it justified and desirable. 아하. 뭐야? 됐어? 그러면은 예. 예? 복잡으로 품사 잘 맞네? 형용사 잘 맞네? 그치? Justify 봐봐. Justify는 정당화하다. 야, 내가 쓰지 않지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너네 가장 큰,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건 못하건 다 공통적인 건데 애들이 어떤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우냐면은 알더라도 그 이 기억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알더라도 들으면서 또 복습이 되는 거야. 들으면서 또 복습이 되는 거야. Justify는 정당화 하나라는 뜻이지. 그래서 정당화하다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분. 분사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justified로 바꾼 거야. 그럼 정당화된. desirable은 그냥 저 자체가 형용사지? 바람직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뭐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이 자리에 to own slave for personal benefit 있었겠지? 그지? 있었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뒤로 보낸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알아? 감옥적어 진목 가주어 감옥적어 그거 배울 때 그 뒤로 왜 보낸다고 배웠어? 길어서. 어? 길어서 보낸다고 배웠죠? 그래요. 길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길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 안 궁금해. 드립 치려고 물어본 거였는데 바로 드립을 찾아내버리네. 너 나랑 내신하는데 너 내신 개판 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지. 잘못됐어. 선생이 제자에게 협박을 하고 있어. 선생이 제자에게 협박을 하고 있어. 잘못됐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어운이 아니라 특 어운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Have been victims. 잘 썼네. 그지? Many groups of people have. 그럼 갑자기 왜 글로 가요? 나머지는 다 껴둔 거잖아. 많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야? Various race, gender, age groups and individual with disability를 포함하는 많은 그룹들이 have been victims, 피해자들을 가지고 있대요. 아, 죄송합니다. 피해자여 왔대요. 그죠? 순지 잘 맞췄지? 그 다음에 3번. Unless we run to 부정사.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운 거니까 뭘 배운 거야? 아, 뭘 배우지 않는다면? 비판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4번. All of us. 부분 표현할 때는 저기 뒤에 명사에다가 수인지 시켰다고 했지? All of us. 우리들 중 모두는 복수 동사 잘 썼네. 그치? 그 다음에 5번. The ability to criticize. 형용사적 용법을 잘 쓴 거야. We do not naturally develop the ability.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없대. 그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사회적 컨벤션이나 타구를 비판할 능력을 자연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대. 그럼 누가 뭐 이렇게 전기사고 줘야 되나? 계약사 계약. 배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72페이지 2번 물어본 사람 누구예요? 태영이.
지금 시제가 현재니까 기부라고 해볼게. When people 아 when people 웬 피플 기브 어 컴플리먼트라고 해보자.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야. 사람들이 칭찬을 줄 때 말지 안 돼. 말지 안 돼. 이 맥락을 봐봐. 봐봐. 사람들이 칭찬을 줄 때 거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개소리야. 이해가 안 가? 듣고 있니? 아니 이해가 안 가세요?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 역시 같은 인간이라고 같은 인간이 줘 주고 나서 몇 안 되는 사람만 받는데 뭘 받는데 아, 뭘 받을 건데 잘못된 거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가 인근되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얘 동사고 얘 목적어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요 이거거든요? 그지?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잖아.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한남이 얘 없어졌겠지? 그지? 그럼 얘 어떻게 돼? 근데 분사 구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접속사 문 사였네. 주어 지우고 얘 빙으로 바꾸고, 그렇지? 얘 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기부만 나온 거야. 그럼 사람들에게 칭찬이 주어졌을 때 단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그거 받아들인대. 잘 썼지? 그다음에 I must thank him for compliment. Compliment. Why you avoiding self praise? 나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칭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avoiding 맞나네? 너희만 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많이 나와? While I avoid self praise, ing 맞네, 그지? 내가 자기 칭찬은 피하는 반면에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은 내가 피하는 거니까 이걸 피하는 거니까 ing를 잘 썼네? 문제 없네? 선생님 이해가? 더 자세하게 해줘? 아 이거 다 써도 이거처럼? 이거 이해했으면 이거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Why I avoid self-praise 이렇게 써있던 건데 avoiding으로 바꾼 거야 I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3번 Women men are more likely to accept a compliment coming from a man than from a woman. 아 지금 봐봐 지금 주어 he likely to 동사 목적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럼 얘는 수식어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 칭찬이 나오는 건데 어디로부터 나와 남자로부터 나오는 칭찬 아무 문제 없어 그지 수식하는 관계니까 뭐뭐 하는 얘 분사잖아 그지 뭐뭐 하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 ing니까 그지 배고파서 배 아파 그 느낌 알지? 배고파서 배 아픈 거. 그 다음에 4번. This beautiful sweater. You are likely to hear the recipient. 잘 봐. Be likely to 동사 원형 나왔네. 그 다음에 얘가 오형식이거든? 근데 얘가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야. 목적어 다음 동사 원형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지. It was on sale at Walmart and they didn't even have the color I wanted. Such as 이거 근데 여기 이렇게 된 거 맞아? 점이 이상하죠?
어쩐지 이상하죠. 여기가 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Search of response. 이것과 같은 대답. 뭐와 같은 대답? Offering to make the complementary field that the recipient isn't overly proud. Only make her feel overwhelmed instead. 얘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 Offering to make the compliment feel that 지금 1, 2, 3, 4번이 다 문제가 없었잖아, 그지? 그럼 5번은 뭐가 잘못된 건가? 5번? 5번은 어떻게 바꿔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를 찾아야 되지, 일단. 주어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 뭐야? 내가 얘를 search as라고 잘못 읽어서 너네 그런 거야? 미안해. search as. 그럼 얘 주어 뭐야? 얘잖아. 왜 그래? 무슨 실업 테스트야. 동사 어디 있어? 진짜 동사 어디 있어? 어? 아, 이승재야? 아닐걸? 아닐걸? 뭐야, 수아? 수아, 운동사 뭐야? 그지? 메이크지? 메이크, 메이크. 그럼 얘는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시원아, 얘는 정체가 뭐야? 좀 알려줘. 수식어지. 근데 무슨 수식어야? 분사 수식어지. 그지? 근데 잘 봐봐. 제공된 응답이겠어? 제공하는 응답이겠어? 제공된 응답이겠지? 문맥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응답이 어떤 걸 제공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문맥상 제공된 응답이 맞는데 그녀의 기분, 그녀가 서투른 감정이 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제공된 저기 응답인데 to make 지금 여기가 서현아 네가 왜 여기가 동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잘 봐봐. 보여줄게. 준동사 얘가 목적 보호야. 근데 feel인데 feel을 이걸 느낀 거야. 이 feel 동사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the recipient isn't overly proud.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배고파.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나네. 배고프니까. 73페이지 4번. 73페이지 4번 누구야? 미안해. 그래서 이 형들이 하는 짜증내서 그렇지. 응 아니고 짜증내는 거지 뭐. 헐크야. 이승이 기억이야. 헐크 뭔지 알지? 헐크 변하기 전에는 그 되게 운순한 과학자인데 변하고 다음에는 정신병자 되잖아. 갑자기 막 나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그 마블 시리즈 엔드게임을 처음 봤어. 근데 그 과거로 가잖아. 근데 과거로 갔는데 갑자기 헐크가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 갑자기 나는 이상한 놈인 줄 알더니 과거로 갔는데 간 그 위치에 딱 헐크가 있으면 헐크가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자동차를 막 부시고 있더라고. 왜 부시는 못해? 얘 히어로 아니야? 히어로 맞지? 자동차 왜 부시는 거야? 자동차를 부시고 있길래 얘는 악당이냐? 걔 원래 처음에 악당이냐? 아니지 뭐 역시 이상한 거 없어. 갑자기 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부시고 있는 거야. 그 이덕화 아시죠? 4번 좋습니다. 1번부터 The two motivation for buying something are fear and desire. 두 개의 어떤 동기래. 근데 뭐에 대한 동기야?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동기야. 잘 썼네. 전치사가 하고 있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명사 있으니까 얘를
하는 모양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럼 네가 문맥상 그게 말이 되는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치단위의 동명을 썼는데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동기니까 많이 잘 써줬어요. 그 다음에 People are afraid of loving time. 얘도 잘 써줬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 잘 써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motivating power of fear. 봐봐, 공포의 힘인데 공포의 힘이 지금 요거 딱 보니까 ING인지 PP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네? 그지? 그럼 ING인지 PP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수식받는 명사가 하면 ING, 당하면 PP. 그러면은 힘이 동기부여 하는 거에서 힘이 동기부여 받는 거에서 와 어떻게 하면 힘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을까? 혹시 힘 가지고 있니? 가족 있는 사람 동기부여 좀 해드릴게. 거기다 이렇게 해야 돼? 이 가지고 있으면 돈 꺼내면 안 돼. 돈 같은 말? 또 나한테 있어. 여기다 동기부여 하면 되는 거야? 맞게? 알겠어.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벌써 틀렸네. 아니 벌써 틀렸어. 이거 누가 질문한 거라고? 너 뭘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거? 새끼 뭐 문제 제대로 안 했고 귀찮아서 내가 질문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그건 아니야? 알았어. 다음 봐봐. 그래서 미안해. 갑자기 이제 학부모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 갑자기 저희 어머니 보고 계시다가 우리 시원이 왜 이걸 죄송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대절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대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The most from not accepting your idea.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강조하는 것은 two times more persuasive. persuasive. 더 설득력이 있대. 두 배나 더. 그럼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라는 건데 주어 자리에 갑자기 이딴 식의 모양을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동명사 아니지? 손실을 강조하는 건 뭐로부터?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두 배 더 설득력이 있대. 뭐다? 그것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대신 So, even when you are appealing to fear, you are suggesting that the other party situation will improve if you. 아, 이프가 내가 왜 유럽을 얘기해? 습관적으로. If she takes your advice. 뭐 물어본 거야?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뭐 물어본 거야? 스위치 물어본 거야? 시영아 요거 뭐 물어본 거야? 일단 얘는 맞잖아, 그지? 그지? 뭐 물어본 거야? 어? 아니, 그런 거 말고. 너무 어렵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상관없으니까. 잘 썼지? 얘 30분 안 써서. 그죠? 더 어려운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74페이지.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밥 먹을 거예요. 저 돌아가면 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냥 틀리나 봐. 아, 틀리면 뒤져야지. 틀리면 뒤져야지. 욕 먹어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되지. 근데 정말 그런 건 내 스타일 아니야. 욕 먹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난 내가 알아서 잘해. 너도 그래? 원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난 내가 알아서 다 잘해. 욕 먹으니까 뭐 하고? 그렇진 않아요, 나는. 자, 전치사와 명사. 이거 너무 짧은데? 어울릴만 한 게 없네. 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를, 나도 몰랐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들이 그렇대. 넌 남의 말 들으면 못해. 그런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73페이지. 지겹다, 이거. 아, 이거는 그게 나 솔직히. 내가 원래 세드 책에 별로 의문을 안 갔는데, 이 16가지 이 책은 좀 부린 것 같아. 또 어디 가서 이러지 마세요. 세디에 전화해가지고 막 고소하지 마세요. 아니 구린 걸 구린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 구린데 뭐 이렇게 수리기는 아니에요. 수리까지는 아닌데 워낙 세디 책이 좋다 보니까 다른 세디 책의 퀄리티에 비하면은 이 책은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씨. 이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치사 아니 이 책을 만든 거였으면 어펑크 스타트에다 이 책을 붙여놨어야 돼. 이 책을 워크북으로 쓰면 인정. 이 책을 워크북으로 쓰면 인정. 근데 이게 문제집 치고 문제 양이 많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실력 다지기 위해서 정말 개념이 정확, 개념을 다질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돼 있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 실력 다지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워. 쉬워, 너무. 그래서, 업버크 스타트에 붙어 있는 워크북을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없지. 왜 그랬어? 왜 그랬었을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돈 벌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역시. 우리 시우가, 나이에 비해 많이 사회에 물들었네. 벌써 그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원래 어디 가서 따질 때 이렇게 따지면 돼. 저 돈 냈는데 돈값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따져? 알겠지? 네. 수학하고 다녀? 네. 그래서 뭔가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미학원에서 그러지 마. 미학원에서 그러지 말고. 아, 제가 수강료를 이만큼 내는데 급감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려요. 전치사. 전차사? 전차사는 뭐예요? 아무튼, 개떡같이 얘기해서 새떡같이 안 드세요. 전치사. 얘가 나오면 얘를 항상 친구처럼 떠올려야 돼. 얘는 항상 얘랑 짝으로 움직이지? 그지? 얘는 항상 얘랑 짝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는 이건 독해할 때 쓰라고 알려주는 거야. 얘는 얘네가 한 덩어리를 뭉쳤을 때 수식어 역할을 하지.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그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냐. 형용사 수식어, 부사 수식어로 쓰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얘가 얘로 쓰였을 때 비동사 뒤에 있을 때는 형용사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목적 보호로도 쓰일 때가 있어. 신기하지? 독해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문법 문제는 절대 못 나와. 그럼 얘랑 접속사랑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냐?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절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전사 뒤에는 절이 절대 못 와.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야. 누구로? 얘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함정을 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얘가 뭔가 절이 온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함정을 파냐, 이게 수식어라는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봐봐, 얘 수식하면 이 형용사 덩어리가 얘를 수식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 같은 눈을 보면 이게 절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격으로도 올 수 있지? 동격으로도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에 낚이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게 다예요. 얘는 그게 다야.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전치사 접속사의 부분. 전치사나 접속사의 밑줄이 있다면 뒤에 명사가 오는지 절이 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 그게 제일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명사구가 온다면 튜링이나 디스파이트 같은 전치사가 볼 자리이고,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온다면 와이, 버드와 같은 접속사가 올 자리네.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의미적으로 얘랑 같아. 그치? 그리고 얘는 의미적으로 얘랑 같아. 수화 듣고 있는 거지? 그치? 의미적으로 같은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의미는 같은데 역할이 달라.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올 수 있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 센스는 뭐뭐 이해로의 의미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뭐뭐 때문에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뭐뭐 때문에 이렇게. 근데 전치사 에즈는 뭐뭐로서 의미지만 접속사 에즈는 뭐뭐 할 때 뭐뭐 때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모든 의미가 가능해. 모든 의미가 가능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내가 가질 수 있어. 그게 에즈의 역할이야. 그래서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뭔가 같은 의미고,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때는 unlike와 구별하는데, unlike는 봐봐, unlike는 그러니까 봐봐, like랑 unlike가 모양이 비슷하니까 얘네를 함정을 파서 낸단 말이야. 근데 얘는 보로밖에 안 써. unlike는 그지? 근데 like는 전치사로 쓰인대요. 그래서 봐봐, 이게 왜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like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에 이 덩어리 자체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게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만약에 얘가 없고 이거 자체가 보호로 쓰이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저런 식으로 함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접속사의 입부가 부사절을 이끌면 뭐뭐 라면의 의미지만, 명사절을 이끌면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된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오른쪽 풀어보시면 돼요. 얘가 부사절로 쓰였는지 명사절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 기억되냐? 얘가 부사절로 쓰였는지 명사절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너무 큰 게 잘못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시영아. 맞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로 알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야. 그럼 뭐야? 명사절이야. 근데 중요한 건 if절이 주어절로 쓸 수 있나? 안 돼. if절은 무조건 목적어절밖에 못 써요.
뭐가 나한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증상 얼마만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다른 거 없어. 오늘 몇 시간이 노는 시간일 것 같아 왠지. 그건 아니에요? 농담이. 숙제 잘해요. 수업은 그냥 혼자 하는데 좋지. 너 중학교 어디야? 근데 왜 발상도 카메라 넣어놨지? 실제 같은 데 출판사 같은가 봐. 출판사 아니가? 한국말에 다 할텐데 몰라. 뭐 내 한거 아니야. 내가 얘 대신 얘기 한거 아니야. 농담이야. 우리 어머니는 진짜 좋으시겠다. 소연이 말 잘 됐지. 너도 뭐 나쁘지 않지.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나쁘지 않은 정도. 소연이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치? 소연이는 그냥 모든 사람을 말 잘 들어. 하이냐? 배고파. 밥 가서 먹고 싶어. 너 음식 뭐 좋아해? 나 다 안 풀었으니까 미안. 아직 안 풀었지? 형이야 너 음식 뭐 좋아해? 니가 그러니까 멸치인거야. 너도 추위 잘 타지? 더운 게 싫어. 멸치 아닌 척하네. 다했죠? 1번 키.. 아 뭐야 나 출발 안 지어놨어? 아 짜증나네. 혹시 이겨서 미리미리 해놔야 돼. He asked me to let him stay in my house for 2 weeks. Though I explained my situation to him, he repeated his request. 나쁜 놈이네. 아, 사정을 얘기했다는데도. 아이, 약간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고객님,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2주일 지나셔서 환불이 안 돼요. 환불해주세요. 고객님, 7일 이내에 가져오셔야지. 환불해주세요. 그거잖아, 지금. 그지? 그가 나에게 물어봤대. 아, 요청했대. To let him stay. 그가 머무르게 하도록 우리 집에서 2주 동안. 비록 내가 설명했대, 나의 상황을 그에게. 근데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대, 그 이유로. 죽이고 싶어요, 진짜 그는. 살리고 싶어요. 그런 아줌마들. 살리고 싶어요. 접주동. 그죠? 잘 썼죠? 여기 이제 디스파이트를 쓴다는 거야, 함정을 탈 때. 디스파이트를 여기다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리번. 리번 보겠습니다. 리번. Chinese and Greek think of develop ideas
about philosophy during time of war and disorder. 중국과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발달시켜 때 그들의 생각을 철학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뭐 또한 전쟁의 시기나 무질서의 시기 동안에 다른데 여기다 Y를 하려고 한다고 밑에다 써라 Y하고 X Y하고 X 진정한 고수는 오답으로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진정한 고수는 It is recommended to stay indoors all in the day or in the early evening since mosquitoes seem to bite mostly at this time 추천되어진대 to stay indoor early in the day 하루 중 초반 그리고 혹은 초저녁에는 빨빨도 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나 처 있으라고 추천되어진대 왜냐하면은 진짜로?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모기가 깨문네 깨무는 것 같아 모기가 깨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시기에는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모기 이빨이 그 모기가 이빨이 없을 뿐더러 모기가 무슨 모기 이빨이 뭐 분독 분독만 모기한테 물린 뭐 분독한테 물린 것처럼 되나 보네. 대단한 모기예요. 모기 이빨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아이씨 괜히 또 딴소리하실까봐. 1998년 때 he has been climbing Colorado's mountain that are over. 만산서 핀트 하이 이거 저기 뭐야 당연히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있어? has been 이거 흐음새 와우 아니야? 흐음새 와우? 그러면은 1998년 이후로 이렇게 쓰라는 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 센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as 처음에 어떻게 쓰겠어? 뭐뭐 때 근데 뒤에 보니까 시제가 어때? 그러면 안 되잖아 현재 완료랑 그냥 시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어? 현재 완료는 선 과거는 점 1998년을 애드로 표현하고 점이잖아 점 안 된다고 그치? Why is the lemon shape like a lemon이겠지 그치? 그치? Like a lemon이겠지 like는 그 자체로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라고 그래서 저렇게 뒤에 명사를 못 받아요. 그죠? 왜 다른 레몬과 같은 모양일까? 내가 엉터리 치는 거야. 그 다음에 6번. 미친 소리죠. 달이 달처럼 생겼으니까 달 모양이지. 아, 맞잖아. 아, 달이 이렇게 생겼으 아니죠?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심부에 끌어당기는 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그 핵이 안 생겨. 원래 질량을 가진 물체들만 인력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만류 인력 아니지? 아 만류 인력 몰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끌려 들으세요. 원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선생님. 얘가 저 안 당기는데요? 아, 네가 못 느끼는 거야. 네가 못 느끼는 거야. 당겨요. 근데 내가 무게가 있으니까 얘가 당기고 있는데 꺼져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겨.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런 어떤 핵이 어떤 운석 같은 것들이 웅샥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점점 덩어리가 커져. 웅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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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덩어리가 점점 커져. 그럼 얘가 계속해서 뭔가를 끌어당기겠지. 그러면서 둥그레지는 거야. 근데 왜 둥그레지는 건데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아니, 야,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딱 붙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 붙을 확률이 크겠냐? 여기 붙을 확률이 크겠냐? 당연히 여기 붙을 확률이 크지. 아, 이거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겠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 어떻게 붙겠어? 이렇게 붙겠지.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 못 썼어? 난 잘 쓴 것 같은데. 어. C의 목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수행한 거야? 이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치? 어. P존이 훈련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동사 C의 목적어 자리 잘 쓰였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나 똑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아무니 봐도 쓰라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 그렇지? 와과 대수를 구분하는 건 내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 간단하지만 리뷰해보자. 왓이 있으면 당연히 대수를 떠올려야 되고 대시 있으면 왓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첫 번째로 명사절인지 판단을 하는 거야. 명사절 자리야.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 자리에 왓이나 대시 쓰이려면은 일단 대시 올려면 안전해야 되고 왓이 올려면 불안전해야 돼. 그렇지? 근데 얘가 명사절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관계사절 자리라는 건데 그럼 왓이랑 대서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선행자의 임무 판단하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끝나면 안 먹는다. 아, 이거 안 켜져. 아, 켜져. 이거 열면 주나봐.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알맞은 관계대명사 쓰였는지 확인하여 떠주세요. 이거 누가 틀려? 중학교 문제죠? 후주를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는 모두 뒤에 문장 필수구나. 하나가 빠진 불안전한 구조가 이어진대. 봐봐. 후주도 사실 빠진 거야. 근데 빠진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거야. 원래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어? 명사가 없어. 명사가. 주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명사가 없다고 해야 돼. 명사가 없는 거야. 명사가 빠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잘 봐봐. 너네들이 이런 거 잘 못 풀어. 이런 거 틀렸다고 한단 말이야. 맞아요. 명사 없으면 되는 거야. 명사만 없으면 돼. 관계대명사절은 명사만 없으면 된다고. 그럼 불안정한 거야. 지금 이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 주어동사 목적어 있는데? 여기서 교식 같은 게 하수의 눈으로 이런 거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장의 필수 요소가 하나가 빠졌대요. 여기 이거 쉬운 말로 명사가 없다. 명사가 없다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 불안정한 구조고 후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없는가? 한정사가 없는가? 한정사가. 근데 겉보기에는 완전은 보여. 뭔 줄 알아? 여러분들이 한정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전해 보여요. 근데 사실 한정사는 어려워요.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선생님도 헷갈리는 게 한정사예요. 관사 같은 거. 선행사에 맞는 적절한 관계부사가 맞는지 확인하여. 관계부사를 확인할 때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는 다르게 뒤에 명사가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은. 모두 갖춘 완전한 구조가 이어진대요. 의문사 주어 동사랬지? 에 밑줄이 있다면 간접 부분 어순인 의문사 주어 동사가 맞는지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라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지?
눈물 살 좋은 동사가 많이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대신 올 수 없는 경우 컴마 뒤에서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전에는 대쓸 수 없어. 그지?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줬죠. 그죠? 대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면 헷갈리니까. 그지? 아, 대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계는 명사인지 그 대명사인지 헷갈리니까 쓰지 말자고 한 거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면 관계는 명사 왓짤이지. 왓짤. 선행사가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대신 만약에 쓰인 경우 때 뒤에 완전한 구조가 이어지면 명사절 되신 거야. 그지? The fact, idea 등의 명사가 다음에 나오는 동격절을 이끌 때도 동격 대절이 쓰인 거야. 아, 완전한 대절이 쓰인 거야. 완전한 대절이 쓰인 거야. 아, 접속사라고 해야 되나? 뭐 접속사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는 뭐라고 썼는지 보자. 접속사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일 때는 접속사 되시다. 그래서 관계사 되시다. 그래? 관계사 되시다. 죄송합니다. 관계사 되시다. 오른쪽에 빨리 풀어보고 다 맞춰보고 끝낼게요. 선생님을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몰아치는 거 아니지? 진짜지? 다음 생에는 내 힘으로 태어나야지. 내 뒤쉬어. 너무 힘들어. 내 친구 중에 120kg 나가는 애기는? 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 아, 나도 그래 보고 싶어. 와, 쟤 대단해. 가만히 앉아있는데 땀이 나. 와, 씨. 대단한 일. 키가 100? 한 90 정도 되나? 190, 120kg. 원래는 190에 한 80kg 나갔었는데, 일이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이제, 일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집에 와서 많이 처먹는 거야. 당연히 먹지. 다 못한 사람 손. 기다려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북게이머가
C가 190에 180은 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이 이제 한복 한 달치는 선물을 보내줬대. 근데 그걸 이제 3일 만에 다 먹은 거야.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팬이 플레이 선수 제가 보내드린 핫도그 다 드셨나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3일 만에 다 먹었어요. 그런 말을 약간 충격 받았어 팬이. 한 달씩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갑자기 원래 그 돼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막 설명했어. 돼지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설명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애가 형 아무리 돼지여도 그렇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 달치는 30일 만에 다 먹을 수가 있어. 막 갈궜어. 나는 팬이. 그러니까 얘야 엄마! 하면서 네가 돼지의 삶을 알아? 하면서 약간 김준영 같은 사람이에요. 네가 돼지의 삶을 알아? 돼지는 항상 먹어야 돼.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 뭔가 먹고 싶은 게 돼지래. 그러니까 이미 먹고 있는데 뭔가 또 먹고 싶어. 그게 돼지.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먹고 있는데 먹고 싶대. 어떻게 하면 먹고 있는데 먹고 싶지? 먹고 있는데 배가 부른데도 뭔가 먹고 싶대.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빨리빨리 봅시다. Ever want to be called out? They are doing a job well by someone. Who views count? Who views count?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누군가의 관점이겠지. 그 관점이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후가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후즈가 와야 돼요. 근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솔직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운트가 중요하다라는 일형식 동사라는 걸 몰랐으면은 카운트 세 단어 뜻도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 근데 그때는 일형식으로 써요. 그걸 모르면 이게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 다음 2번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풀리겠습니다. Lithium in carbohydrate and sugar. 이거 딱 그거예요. 분사구문이야. 근데 리치만 남은 거야. 형용사만 남은 거야. 그래서 because peaches are rich in carbohydrate and sugar.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다 지워지고 리치만 남은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과 카본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 맞죠? 탄수화물과 설탕이 풍부한 피치는 복숭아는 좋대. 이런 사람들이 좋대. 근데 이 사람들 누구야? Recovery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후하고 리커버리,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Many hospitals in America are setting up humor room을 만들고 있대요. 많은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근데 그 humor room이 어떤 humor room이냐면은 patients who are bored with lying in their hospital beds can go and enjoy a good laugh. 완전하지 구조가. 해석돼봐야지. 환자들인데 그들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에 실증이 난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러프를 즐길 수 있는 방인 거야.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써줬어요. 그 다음에 4번 간접 이 부분인데 why do we가 웬 말이야? why we need겠지, 그렇지? 간접 이 부분이야. 지금 why 점이 understand에 명사절을 쓰였잖아. 그지? Understand의 목적어절을 쓰였기 때문에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면 안 되고 why 주어 동사로 써야 돼요. 그래서 둘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만약에 why do we need to motivate employees 라는 저 문장 자체가 의문문으로 쓰였으면 저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Understand의 목적어절을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잖아. 그러니까 의문문의 어순으로 따르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The name hamburger implies that hamburger originated from Hamburger in Germany. 지금 이거는 명사절로 대처리 잘 쓰였네, 그지? 저기 hamburger originated from 대미아의 절도 구조가 완전하고, 그지? 그래서 대사를 아주 잘 써줬어요. 그 다음 6번 The cooling of rum
moist air produce rain, snow, or hail. 컴마델 안 되죠? 컴마델 안 되죠? 얘가 일단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the cooling of one moist air가 만드는데 비와 눈과 해일을 만드는데 완전하지. 그리고 나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얘가 주격으로 쓰였다는 게 보이네. 얘가 대시 아니라 피치가 되겠지. 그 다음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which you define definite we want to read. 불안정 안 해? 해석까지 해봐야 되겠지. They allow you to focus on your interest and quickly find article. 빠르게 그 article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발견하는 article이 어떤 article이야? 당신이 필사적으로 읽기를 원한. 그럼 read의 목적 어디 갔어? 없죠. article이죠? 그래서 여기 위치 잘 써줬어요. 숙제. 68, 69, 72, 73페이지 오답 정리.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